자, 다음은 이제 직권 심리주의와 변론주의가 나왔어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송 구조 중에서는 소송 요건 다음에 가구제 다음에 본안 판단, 본안 심리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직권 심리주의, 그리고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게 당사자 주의죠. 자, 개념만 알아두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가 있어요. 이제 법을 배우면 많이 배우는 용어들인데 항상 구별점이 되는 단어를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구별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뭐에 대한 주도권? 소송에 관한 주도권을 당사자가 갖는 것을 당사자주의. 직권은 이꼴 법원입니다. 법원이 갖는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불러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소송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입니다.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에요. 불고불리 원칙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이나 쉽게 말하면 소송의 개시 진행 종류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제도인 겁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행정소송법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왜요? 공권력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약자 편인 국민을 위해서 법원이 도와주는 거예요. 직권주의로. 그렇지만 당사자주의가 원칙입니다. 다음. 당사자주의에서 심리 방식에서는 변론주의. 변론주의가 있고 직권주의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습니다.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구별하는 구별점은 뭐냐면요. 소송 자료입니다. 소송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냐는 겁니다.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서 소송 자료를 모아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해서 소송 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개념적으로, 근데 소송 자료라는 게 뭐지? 소송 자료는 법관은 소송 자료에 근거해서만 재판을 할수 있습니다. 소송 자료는요, 결국 주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개념이 또 나오네요. 주요 사실은 뭐예요? 성패. 소송의 성패를 가름짓는 사실들을 주요 사실이라고 불러요. 주요 사실에 관련이 없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 간접 사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결국은요, 소송의 성패를 가름짓는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자료들이 소송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개념 차원에서 가르쳐 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26조에서 직권 심리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27조는 재량 일탈 남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알 필요 없다.